예, 네비형사고요. 오늘 모델은 소개할 제품은 짠 N20이에요. N20이 뭐냐? 이제 그 뭐야? 650, 650 HD, 그 다음에 이제 5000 예,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N9, 그 다음 후속이 바로 N20이란 모델인데요. 여러분. 예, 디자인이 이렇게 좀 깔끔해. 실제로 이 색깔이야. 이렇게 생겼어, 블랙박스가. 블랙박스가 박스 모양에 들어가 있네. 어? 자, 제품 소개로 하면 간단하게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HD, FHD, 다시, 이제 슬래시, HD, 2채널, 그 다음에 ADAS, 그 다음에 이제 차세타 방지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고유도 LCD, 3.5인치예요. 그 다음에 저전력 설계. 전기를 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전기를 덜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비전, 야간 투시 기능, 예. 적외선 투시 뭐 이런 것처럼, 예. 우리 군사 용어로, 예. 야간 투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맷 프리 기능. 상시 충격 주차 녹화 기능. 나이트 빔 기능, 과속 카메라 알림 기능, 타임랩스. 이 중에서 요두 가지, ADAS하고 과속 카메라 알림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GPS. GPS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찍으려면 어떻게 한다? 기본 메모리 16기가는 과감히 버리고 64기가 또는 32기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언박싱 해보세요, 언박싱. 짠, 전면에 천여막이 있고, 천여막. 천여막이 있습니다. 없어도 의미 없어. 그냥 렌즈 보호한다고 있는 건데, 걔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없다고 뭐 중고 이거 아니고. 모기가 들어왔네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단 스위치. 상시 녹화, 주행 녹화, 오프. 그러니까 이거 잭을 뺐다 뺐다 하는 이 무식한 분들이 있는데요. 유저들이 있어, 무식한 유저들이. 그냥 스위치로 하면 됩니다. 아예 끌 수도 있고, 예? 이제 외도할 때 필요하지, 외도할 때. 외도할 땐 끄세요.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 뭐 이럴 때 끄세요. 그럼 안 되고. 그런 증거 인멸. 끄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달릴 때만 녹화, 상시 녹화. 외도할 때는 끄십시오. 여기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띠용. 뚜뚜뚜뚜뚜뚜. 몇 기가? 60GB. 16기가. 무슨 기가? 16기가. 예. 먼 새끼가 아니라 16기가입니다. N20 16기가. 이거 이제 뜯어내고 빼어내고 여기다 이제 삼성 이제 뭐 32기가 64기가를 또 여기다 껴드리죠, 네비 형님이. 예. 비싼 게 좋은 거야. 자, 여기 보면은 FHD 1080p. 예. 1080p. 위에 보시면 이제 전원, 그다음에 리어 카메라, 그다음에 GPS, 그다음에 이제 또 실내 카메라, 뭐 택시용으로 쓸수 있다 이 얘기지. 이거 뭐걸쓸 일도 없어. 카메라가 안 나와. 카메라를 안 팔아요. 따로 이제 뭐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호환시켜서 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투채널이면 이제 택시에서는 주로 이제 전방이랑 실내 뭐 일반 개인은 실내를 안 하지. 뭐 실내에서 뭐 하겠어? 뭐 하게 차 안에서 이씨. 네. 다음에 이제 충격 방지 완화된 이 스트로퍼를 재활용한 예. 스펀지. 스트로퍼를 재활용하고, 이게, 스트로퍼를 압착을 하면 이렇게 된다네, 이게. 무슨, 쌀 뻥튀기처럼. 그 다음에 이제, 거치대. 홀더식 거치대. 홀더식 거치대. 딸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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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빠지죠? 잘안 빠져. 잘안 빠진 게 좋을 수도 있어. 헐겁잖아.
좀안 빠지면 여기다 좀 콜드 크림을 발라주던가. 예? 꽉좀 조여주고 살짝 한 바퀴만 클러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틸트 기능이 돼요. 틸트 기능. 자, 틸트 기능. 틸트. 그 다음에 리어 카메라가 드디어 650, 그 다음에 5000 플러스 이후로 이제 보강돼서 나왔다는 바로 그 이제 N200이라는 카메라로 보강돼서 나왔습니다. 기존의 카메라가 워낙 불량이 많아서 리어 카메라는 또 납품업체가 따로 있잖아. 얘네가 만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납품을 하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납품을 잘못 받았는지 그 지난번 이 카메라가 되게 불량이 많았어요. 또이 접착면이 또 이게 또 넓지가 않았고 뚝뚝 떨어지고 이거는 그거를 많은 걸 보완하고 심지어 얘는 망가지지 않아. 아, 왜? 망가지질 않아요. 그게 단점이다. 거의 안 망가진다. 에이스 기간 내에서는 거의 안 망가진다. 또 이제 내비 형님이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작업시에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한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전원 케이블, 예? 접지 포인트, 아니, 아니, 접지 케이블, 배터리, ACC. 요세 개가 하나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배선은 뭐야? 상시 녹화. ACC는 키 오프하면 주차 녹화. 딱 오프하면 몇초 뒤에 이제 주차로 바뀝니다. N20, 퀵 가이드. 이게 뭐야? 간단 설명서, 초간단 설명서예요. 퀵 가이드. 보면 이게 뭐 구매 날짜하고 뭐 시간 다 있으니까 여기 맞춰갖고 쓰면 되는 거고 딱히 뭐 딱히 뭐 공부할 건 없고 이제 뭐 부착면은 면 위치에는 물때나 또는 기름때나 또는 묻을 수가 있으니까 부착면은 유리를 글라스를 꼭 깔끔하게 닦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섹시한 이 목젖이 보이니까 좀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목젖이 이게 보입니다. 예, 이제 한번 켜볼까요, 한번? 좀 가볍지? 무거운 걸로 이렇게 대체하면 뒤에다가 이렇게 좀 동전통을 이용해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도로 넣어놓고요. 주차 녹화 가능하게.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아이패스 블랙 시스템 준비 중. 이 메인 메뉴가 참 좋아. 부팅 로고가 되게 자세가 나와요. 얘는 좀막 만든 물건이 아니야. 그 기본 FHD는 달아줘야지. 뭐 HD 화질 달아주고 좋아요 화질 좋아요 개소리야. FHD를 달아줘야 잘 나오는 겁니다. 전방 녹화도 가능하고요. 뭐 트럭에다가는 전방 녹화지 무조건. 짝대기 세개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주차 설정
이런 거 보면은 주차 방전이 11.8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눌러요. 10.0으로. 네? 이거 꼭 눌러줘야 돼. 방전 된다고 또 방방 뜨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설정. 타임레스 하면은 뭐다? 예. 네. 그러니까 10초로 이제 돌아가면 1초가 이제 녹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10초당 1초. 뭐 30초당 뭐 1초 이런 식으로 빨리. 네, 타임랩스, 익스트림 타임랩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담은 영상을 많이 담을 수가 있지. 대신에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겠지 대신에. 영상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 대신에. GPS 연결하면 이게 이제 안전운행이 작동을 해요 이제. ADAS가. 그다음에 이제 관리, 포맷, 주차 설정, 관리 이런 거. 설정 이런 거 설정 여기서는 이렇게 항상 나오게 오디오 설정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음성 안내를 이게 되게 시끄러워 주행 중에는 이게 충격 알림 설정 녹음은 뭐 이렇게 녹음은 좀 크게 해놓자. 녹음은 커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음성 안내는 너무 키우면은 이게 빨리 망가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캠코더 누르면은 다시 원위치.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예, 이상, 예, 내비의 영업사고요. 오늘은 애니공 소개했는데, 뭐, 그, 가성비는 뛰어나. 예. 난 솔직히 이런 뭐 화질은 좀 좋은 걸 팔지. HD 화질은 안 팔아요. 최소 FHD가 돼야지. 예? 녹화를 블랙박스를 할수 있지. 종료합니다.